맛있죠? 응, 고마운데? 고마워져. 두 번째 소리는 입 부러지는 소리 아니야? 임플란트 나가셨다. 고소하네. 여기는 이번 여기 첫 번째 생존 스팟에서는 정말 감질 정도로만 먹은 것 같아요. 감질 정도. 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날씬한지 알았어요. 자주 풍족하게 못 먹는 거야. 동물들은 주위에 정말 넘치고 넘쳤어도 이 도구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냥 도구들이. 보면 그냥 활,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 예, 땅이 넓으니까 엄청 걸어 다녀야 돼요. 맞아. 맞아. 너무 척박하긴 척박하다, 진짜. 그래서 이 오늘 먹은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야, 우리. 그러니까 나미비아한테 우리 뿔딱 잡은 거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몰아가지고 가시덤불 틀어가지고 우연찮게 잡은 거지. 이게 진짜 우연. 우리가 그리고 그거 있던데 다큐 보니까 원주민들의 어떤 사냥 방식이 사냥이 안 되니까 셋이서 뭉쳐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자가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더라고. 사자가 먹고 있는 고기 한 점 떼어다가 한 다리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자도 있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기만 안내를 좀 해주시면은. 여기 사자 에리어를 쪽으로 해서 이제 사자를 찾아보고 그 사자가 먹는 순간을 포착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된다 치면은 정말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거냐 뭐 판단을 하셔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자들이 사냥하는 시간이 웬만하면 일정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언제쯤? 이른 아침. 그러면 하이에나가 고기를 먹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이에나가 되는 거죠. 일곱 명의 하이에나. 아, 그거 멋인데요? 이거 완전 우리 하이에나 족대기. 적절하게 도망가고 적절하게 안 잡히고 적당하게 잡고 그 적당히를 유지한 거죠. 여기는 여기에 맞게. 솔직히 벨리즈 생각하고 여기 왔죠. 아, 여기도 풍성하게. 안 돼요. 여기는 여기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법칙을 배운 거고. 병만족이 택한 루아 최후의 생존 방식, 사바나의 하이에나가 되어라. 이 거대한 루아 땅에서 사자를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병만족의 주요 수색 경로는 초식 동물들이 물을 찾아 모여드는 강가 주변, 먹잇감을 찾아 나온 사자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병만족은 그동안 정들었던 사바나 하우스를 떠나 본격적인 사자 먹이 찾기에 나섭니다. 사바나의 제왕, 사자의 먹이를 빼앗기 위해 직접 하이에나가 되기로 한 병만족. 과연 루아에서 택한 최후의 생존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자들 무리 지어서 있는데 그런데 좀 찾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 잘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근데 좀 더 더워지면은 사냥 안 그 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시죠 그러면. 아니 지금 다 챙겨 지금 다 챙겨가지고. 어. 가자. 그럼 여기 계세요. 하세요. 가시죠. 가시죠.